지금 하동군 북천면은 일억송에 달하는 꽃 양귀비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역시 하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차 엑스포까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가득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 들판입니다. 축구장 약 65개 면적의 들판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혹의 색을 입힌 주인공은 약 1억 송이의 꽃 양귀비. 나지막한 산세와 어우러지면서 남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들판 사이를 누비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하동 자체 산수도 너무 좋고 저희들이 순천만도 갔다 왔지만은 하동에 오보니까 꽃들도 생각보다 너무 잘 배경이고 잘해난 것 같아요. 노란 유채꽃과 하얀 안개꽃까지 어우러진 꽃밭은 오색 물결이 출렁입니다. 이달 초 많은 비와 이른 더위로 걱정이 컸지만 붉은 장관에 말끔히 씻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축제도 정상 개최됐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늘면서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간 직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상당히 일도 쌀농사감을 들었고 상당히 수입이 괜찮다고 봅니다. 영농고비는 올해 10만 면 이상이 찾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 꽃 양귀비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동에서는 세계차 엑스포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동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납니다. 하동뿐 아니라 서부 경남과 섬진강 관광벨트의 다양한 콘텐츠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동 북천면 직전 들판은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메밀꽃으로 물들어 다른 매력을 뽐내게 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